자, 오늘 여러분 이제 설교 제목에 나오는 단어가 싱크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. 여러분 이미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우리나라에도 작년부터 5년 근간에 1200건 정도의 싱크홀 현상이 일어났어요. 예를 들면 집안이 가다가 이 집안이 무너지거나 작고 크고 어쩔 때는 버스 한 대가 무너지는, 떨어지는,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 이런 경우도 있으면 거의 뭐 중상을 입는 일들도 있는데 5년 사이에 1200건 일어났으니 적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이 이유는 뭐 예를 들면 이 집안을 잘 측정을 못하고 또 이 밑에 있는 그 물을 계속 끌어당기기 때문에 밑에가 빈 거예요. 그러니까 위에는 멀쩡한데 그런데 트럭이나 차들이 함께 몰리면은 하중이 커지니까 이 멀쩡했던 도로가 푹 꺼지는, 그래서 싱크홀, 싱크되면서 홀이 생겼다 해서 싱크홀 현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. 그런데 이 싱크홀 현상은 도로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이 싱크홀이 영적인 싱크홀, 내 내면에도 싱크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커밍아웃 한 분이 계세요. 그 1980년대 90년대에 미국에서 아주 복음주의자 대표였고 차세대 목사님으로 이분이 쓴 책과 이분이 쓴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는지 몰라요. 그러나 정작은 싱크홀에 걸려서 성적 스캔들이 들통이 났어요. 큰 사건이었습니다. 바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세요. 이분이 자신의 인생에서 싱크홀을 경험할 때가 40대 후반이었습니다. 그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는데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큰 충격이고 그 가정적으로도 얼마나, 그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얼마나 부끄러웠는지, 이 모든 것 그야말로 한순간에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. 한순간에 사랑받고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. 근데 참 감사한 게 그 교회가 이 목사님을 3년 동안 기다려주셨어요. 그리고 목사님도 3년 동안 진심으로 돌아왔어요. 그때 3년 동안의 자신의 아픔을 모아서 쓴 책이 뭐냐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. 여러분이 제가 몇 권의 책들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데 이 책 역시 일독입니다. 여러분이 정말 젊으면 젊을수록 꼭 이 책을 먼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특별히 남자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. 우리 인생 속에 싱크홀 현상이 왜 오는지, 내면의 질서가 왜 깨지는지를, 특별히 일에 분주하고 여러분 성취율이 높고 여러분 나름대로 바쁘신 분들은 더없이 뭐 누구에나 마찬가지지만 필요하죠. 이 사람은 이 자신의 현상을 가리켜서 영적 싱크홀 현상이라고 했어요. 그냥 인생의 싱크홀이 아니라 영적 싱크홀 현상이 있다. 그러니까 함몰 웅덩이 증상,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은,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어요. 뭐 열심히 일하고 직장 열심히 다니고 성취율도 있고 뭐 나름대로 어떤 업적도 있고 사랑받고 존경받고, 그런데 그 안에는 내면의 세계를 무시하고 계속 달리기만 한 거예요. 그냥 친구들하고 모여서 술도 마시고 뭐 계속 모임 좋은 거예요. 왜냐하면 그만큼 일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더 많은 스펙들, 더 많은 소유를 얻으려고 누구든지 이룰 수 있잖아요. 더 많은 모임을 갖게 되고 대인관계도 갖게 되고 더 많은 사업처하고 만나기도 하다 보니까 정작은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. 이게 어느 날 싱크홀은 갑자기 오는 거거든요. 예고 없이 와요. 물론 지혜로운 사람은 증상을 조금 알긴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질 때가 많죠.